기사들은 과연 하루 종일 이 쇳덩어리를 입고 지냈을까요? 이 갑옷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세 무기 전문가인 팀 피크스와 1580년대의 전형적인 고딕풍 갑옷 스포츠를 즐기는 클리프 베셋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줄 다 같이 입으면 무게가 31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오늘날의 해병이 전투식 꾸리는 군장보다 더 무겁지는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들의 무게는 우리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일부는 어깨로, 일부는 허리로. 특별히 등에만 무게가 가해지지는 않아요. 등짐을 메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움직임이 훨씬 수월하죠. 근데 내 눈엔 엄청나게 걸리적거리게 보이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전부 맞춤 제작이거든요. 일종의 맞춤 양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에서 떨어져도 말굽에 짓밟히기 전에 얼른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속엔 가죽옷을 걸치겠죠. 그래서 금속을 잇는 이음새 부분에 살이 끼거나 하진 않겠군요. 예?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문제는 무게가 아니라 열입니다. 이 가죽 패딩은 다치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주죠. 물론 실질적으로 몸을 보호해주는 건 철갑입니다만, 그러나 낮에는 열 때문에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아, 그럼 더 말할 필요 없이 제가 직접 입어보죠. 준비됐어요? 위기를 자초 하나요? 하하. 하하. 아, 이 신발은 무척 불편한데요. 아, 그래도 혹시 나한테 이걸 신는 것과 발을 잘라내는 것 중 택하려면 이걸 신겠어요? 탁월한 결정입니다. 아, 물론 당신을 보조해주는 종자는 단순한 하인이 아닙니다. 종자는 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가족이 당신에게 맡겨서 기사도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종자는 섬기는 법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아야 어떻게 지시할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종자는 미래의 전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기사 수업 중. 맞습니다. 종자가 아밍제시라는 가죽옷 위로 갑옷의 여러 부분들을 입혀주었습니다. 갑옷은 한마디로 끈과 버클이 달린 중세 보호구였죠. 갑주의 부분들은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이름을 소개하자면은 머리에는 샬레이라고 하는 투구를 착용합니다. 목에는 고제이라고 하는 가리개를 덮죠. 가슴과 등을 함께 보호하는 건 퀴레스라고 합니다. 어깨의 견갑은 파울드론이라고 하며 팔뚝 보호구는 맨브레이스라고 하고 팔꿈치를 보호하는 쿠토와 연결되어 있죠. 퀴레스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셋의 보호 대상은 거기입니다. 폴리는 무릎 보호구이고 그리브스는 꼭 포수의 정강이 바지처럼 생겼죠. 그리고 11D 크기의 이 신발은 사바토니입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행동이 자유로워요. 난로 연통을 기어 올라와 목만 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하지만 이걸 입으니 꽤 안심이 됩니다. 좋아요. 누가 첫 희생자가 되겠어. 붙어봐야지. 당신인가요, 클리프? 그럴 겁니다. 그럼 야전으로 나가봅시다. 당신이 넘어지기 편하게 풀밭이 좋겠군요. 정 원하신다면. 네, 한바탕 뒹굴어봅시다. 난 한판 버릴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싸울 때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일종의 속임수를 씁니다. 들어가서 칼을 이쪽으로, 예예, 그렇게요. 그러면 상대가 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주치면 안 됩니다. 물론 상대는 그걸 예상하겠지요. 그냥 비켜나가게 한 다음 칼을 이쪽으로 움직여서 꽝 머리를 칩니다. 이런 속임수를 많이 써요. 좋아요, 칼리프. 싸울 준비 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알았죠? 시작! 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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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이만하면 답이 됐겠죠?
걸어다니는 통조림이 된 기분이었죠. 어쨌든 이걸 쓰고 다시 싸울 바에는 차라리 을 받겠습니다. 불편한데요. 아, 그래도 혹시 나한테 이걸 신는 것과 발을 잘라내는 것 중 택하려면 이걸 신겠어요. 탁월한 결정입니다. 물론 당신을 보조해주는 종자는 단순한 하인이 아닙니다. 종자는 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가족이 당신에게 맡겨서 기사도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종자는 섬기는 법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아야 어떻게 지시할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종자는 미래의 전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기사 수업 중. 맞습니다. 종자가 아민 제시라는 가죽옷 위로 갑옷의 여러 부분들을 입혀주었습니다. 갑옷은 한마디로 끈과 버클이 달린 중세 보호구였죠. 갑주의 부분들은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이름을 소개하자면은 머리에는 샬레이라고 하는 투구를 착용합니다. 목에는 고제이라고 하는 가리개를 덮죠. 가슴과 등을 함께 보호하는 건 퀴레스라고 합니다. 어깨의 견갑은 파울드론이라고 하며 팔뚝 호구는 뱀브레이스라고 하고 팔꿈치를 보호하는 쿠토와 연결되어 있죠. 퀴레스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셋의 보호 대상은 거기입니다. 폴리는 무릎 보호구이고 그리부스는 꼭 포수의 정강이 바지처럼 생겼죠. 그리고 11D 크기의 이 신발은 사바토니입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행동이 자유로워요. 날로 연통을 기어 올라와 목만 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하지만 이걸 입으니 꽤 안심이 됩니다. 좋아요. 누가 첫 희생자가 되겠어. 붙어봐야지. 당신인가요, 글리프? 그럴 겁니다. 그럼 야전으로 나와봅시다. 당신이 넘어지기 편하게 풀밭이 좋겠군요. 정 원하신다면. 네, 한바탕 뒹굴어봅시다. 난 한판 버릴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싸울 때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일종의 속임수를 씁니다. 들어가서 칼을 이쪽으로, 예예, 그렇게요. 그러면 상대가 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주치면 안 됩니다. 물론 상대는 그걸 예상하겠지요. 그냥 비켜나가게 한 다음 칼을 이쪽으로 움직여서 꽝 머리를 칩니다. 이런 속임수를 많이 써요. 좋아요, 클리프. 잘 준비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시작이라고 말. 기사들은 과연 하루 종일 이 쇳덩어리를 입고 지냈을까요? 이 갑옷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세 무기 전문가인 팀 피크스와 1580년대의 전형적인 고딕풍 갑옷 스포츠를 즐기는 클리프 베셋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줄 다 갖춰 입으면 무게가 31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오늘날의 해병이 전투식 꾸리는 군장보다 더 무겁지는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들의 무게는 우리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일부는 어깨로, 일부는 허리로. 특별히 등에만 무게가 가해지지는 않아요. 등짐을 메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움직임이 훨씬 수월하죠. 근데 내 눈엔 엄청나게 걸리적거리게 보이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전부 맞춤 제작이거든요. 일종의 맞춤 양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에서 떨어져도 말굽에 짓밟히기 전에 얼른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속엔 가죽옷을 걸치겠죠. 그래서 금속을 입는 이음새 부분에 살이 끼거나 하진 않겠군요. 예?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문제는 무게가 아니라 열입니다. 이 가죽 패딩은 다치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주죠. 물론 실질적으로 몸을 보호해주는 건 철갑입니다만, 그러나 낮에는 열 때문에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아, 그럼 더 말할 필요 없이 제가 직접 입어보죠. 준비됐어요? 위기를 자초하나요? 하하. 하하. 아, 이 신발은 무척